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매했던 패션 아이템들을 보여드리는 가을 패션 하울 영상인데요. 오늘 보여드린 하울에는 아우터는 하나만 있을 예정이고 이제 나머지는 뭐 니트류, 상의류, 그리고 하의 이렇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는 이너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 둘 다 코스 제품인데 너무 감촉이 부드럽고 이게 보면 아주 얇은 목폴라예요. 요런. 사실 가을에는 뭔가 레이어를 많이 하게 되는 계절이니만큼 저도 이렇게 받쳐 입을 수 있는 베이직한 목폴라를 몇 개를 구비를 해두는데 사실 제가 더위를 되게 많이 타고 목에 이렇게 좀 걸그치는 거를 안 좋아해서 목폴라 제품을 선호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입어봤는데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100% 울 소재인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고 목이 막 쫄린다는 느낌도 없고 피부가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코스에는 매년 블랙이랑 화이트로 이렇게 목폴라 이너 제품이 매년 출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특별하게 이렇게 약간의 톤 다운된 메론 컬러 그리고 맑은 베이지 컬러 이렇게 두 개가 좀 스페셜하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둘 중에 뭘 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건 정말 오래오래 두고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개를 다 구매를 했거든요. 이 제품도 색깔이 정말 흔하지 않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가을에는 아무래도 뭐 베이지, 갈색, 블랙, 카키, 버건디 뭐 요런 류의 컬러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 색깔이 아무래도 톤 다운된 그린 컬러라서 그런 가을 컬러들과 정말 정말 잘 맞더라고요. 사실 이런 베이지 컬러는 한두 개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나는 너무 베이직한 컬러 말고 특별한 컬러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는 저는 이 컬러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얘는 기장이 살짝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비침도 조금 있기 때문에 입을 때 그건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 두 개는 정말 오랫동안 두고두고 입을 수 있는 제품들 같아서 가장 먼저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애나더 스토리지에서 구매한 니트인데 여기에 약간 특이한 게 이 밑단이에요. 보면은 이 밑단을 묶을 수 있게 이렇게 매듭이 지어져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가을 겨울에 니트류 입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가디건을 정말 많이 입는 편이에요. 그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색감 이쁘고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의 니트 가디건은 정말 정말 많은데 이렇게 밑단에 이런 식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는 조금 디자인이 독특한 아이는 처음이라서 한번 피팅을 해봤는데 얘는 우선 색감이 정말 정말 예뻐요. 이게 뭐 가장 가까운 컬러로 설명을 하자면 청록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워낙에 뭐 형광이나 조금 원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런 느낌들이 쫙 빠지고 약간 차분하게 가라앉은 청록색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팔은 약간 벙벙하게 떨어지고 끝에 소매는 이런 식으로 짜임이 들어가 있는 톡톡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팔이 뭔가 약간 이렇게 볼레로 스타일로 내려와서 더 귀여운 느낌? 아무튼 이것도 이번에 구매를 해서 정말 정말 만족한 제품이고요. 다음은 짜잔! 이건 자라의 니트인데요. 정말 너무 짜임이 너무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가지 소재가 섞여 있기도 하고 색감도 초록색, 분홍색, 베이지, 주황, 벽돌색 막 이리저리 섞여 있는데 그게 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어우러져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정말 착했어요. 49,000원이었나 59,000원이었나? 이런 패턴에 그 정도 가격이면 저는 정말 소비할 가치가 100%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얘도 보다시피 기장감이 살짝 가운데가 짧아요. 가운데가 짧고 양옆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스타일인데 저는 니트를 조금 길게 입는 스타일보다는 약간 짧게 입는 거를 즐겨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마음에 들었고요. 얘는 정말 그 가을스러운 그 가을 특유의 포근하고 정말 아늑한 느낌이 물씬 나는 디자인이라서 뭐 지금은 제가 입은 이런 반팔 같은 거를 껴입어도 괜찮은 날씨지만 좀 더 추워지면 아까 보여드렸던 목폴라를 같이 매치해서 입어도 충분히 예쁘고요. 그냥
얘는 가을에 정말 주구장창 제가 즐겨 입을 것 같은 니트예요. 다음은 이 베스트입니다. 이거 정말 너무 예뻐서 제가 이게 저번 주에 배송이 오고 거의 3일 연속으로 그래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휘뚜루마뚜루 그냥 막 입고 다니기 편해서 정말 정말 이것도 꼭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인데 저는 여기 안에 빨간색, 파랑색, 노랑색 뭔가 굉장히 다양한 실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얘는 실물로 봐도 이 짜임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짜여져 있다라는 느낌을 단번에 받아서 조금 고급져 보이는 느낌도 나고 요즘 니트 이런 베스트가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떤 베스트를 살까 이렇게 막 둘러보다가 사실 그냥 기본적인 베스트도 하나 필요하지만 이렇게 뭔가 디자인이 조금은 독특한 베스트를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 짜임도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여기 넥라인이나 여기 엣지에 있는 이 갈색깔 이 짜임들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거 정말 만족도 너무 높고요. 이렇게 반팔에 입어도 예쁘지만 뭐 와이셔츠나 아니면 긴팔, 니트에 같이 매치를 해도 충분히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베스트 갖고 계시면 가을에 정말 활용하기 좋으실 거예요. 두 제품도 편하고 귀엽고 아주아주 만능인 그런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짠! 이거는 제가 지난 브이로그 마지막 날에 입었다가 정말 문의가 많았던 제품인데 이거는 무넴 제품이고 제가 무넴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브랜드를 알게 된 지가 한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착샷을 보면 정말 너무 감각적이고 대부분 다 블랙, 화이트, 뭔가 무채색의 컬러들을 활용하는 그런 쇼핑몰인데 입고 나오는 옷 때마다 다 너무 펌프가 올 만큼 정말 다 예쁘더라고요. 이 제품도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는데요. 제가 원래도 화이트 니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자세히 보면은 안에 펀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꼭 나시 하나나 뭐 브라렛을 덧대 입어주셔야 하고요. 얘의 조금 특이한 점은 크롭이라는 거. 또 크롭에 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팔이 아주 긴 그런 니트라서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슬랙스랑 같이 매치를 해줬을 때 뭐 다리도 되게 길어 보이고요. 그리고 얘 자체가 조금 하얀색 니트치고는 굉장히 슬림하게 보여지는 그런 핏이라서 얘도 정말 많이 입고 다녔고 그리고 친구들도 실제로 볼 때마다 이거 너무 예쁘다고 니트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얘는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추워졌기 때문에 이 위에다가 꼭 아우터 하나를 걸쳐 입어야 할 것 같고요. 그냥 나는 얇은, 이렇게 얇은 니트 하나 뭐 그냥 이너로 입을 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얘는 그 넉넉한 핏이 전혀 아니에요. 살짝은 이렇게 핏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도 입었을 때 진짜 예뻐요. 이번에는 니트 가디건을 보여드릴 텐데 저희들이 정말 그냥 정석으로 니트 가디건을 떠올렸을 때 생각되는 그 핏인데요. 요거는 이런 따뜻한 갈색의 니트 가디건입니다. 사실 이런 갈색 니트 가디건 하나 있으면 그 어디든 활용하기 정말 좋잖아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겨울에도 코트 안에 이렇게 가디건 하나 걸쳐 입는 걸 좋아해서 뭔가 이런 니트나 니트 가디건류가 굉장히 많은데 또 이렇게 작정하고 아예 브라운 니트는 또 없더라고요. 보면은 이 단추도 똑같이 갈색으로 다섯 개가 쪼르륵 박혀 있어서 튄다는 느낌 없이 받쳐 입기 아주 좋고요. 사실 이런 가디건은 코디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이 밑에 뭐 청바지를 입어도, 슬랙스를 입어도, 통이 넓은 바지를 입어도 다 잘 어울리고 이 안에 뭐 반팔, 긴팔, 목폴라를 입어도 그냥 정말 얘도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라서 그냥 가을에 따뜻한 느낌의 가디건 하나 원하셨던 분들은 이거 사시면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요런 느낌의 메이비 베이비 니트 가디건인데요.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쯤 되면 저는 이 색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번 하울 준비하면서 나 파랑색을 너무 많이 사면 안 되겠다라는 저만의 확실한 기준을 딱 갖고 쇼핑을 해서 이 모양이지 않으면 진짜 파랑색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살짝 톤다운된 회끼 섞인 하늘색인데요. 정말 얘는 위에 이거 하나 딱 입으면 그 나머지는 신경을 안 써도 될 만큼 정말 포인트가 예쁘게 되는 컬러라서 정말 바로 반해서 얘는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그 보면은 얘는 짜임이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고 중간중간 꽈배기 꼬임이 들어가 있어서 더 뭔가 사랑스럽고 이렇게 포근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먼저 요거. 이거는 아비에모의 팬츠고요. 이렇게 밝은 아이보리 팬츠 하나 있으면 사실 가을, 겨울에 진짜 코디하기 만능이거든요. 제가 아비에모아 제품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느낌이 좀 옷에 신경을 썼다? 그리고 재질도 이렇게 막 싸구려란 느낌이 1도 안 드는 괜찮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팬츠도 한번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얘는 핏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이곳저곳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얘는 약간의 품이 있는 일자 팬츠인데 일자라고 정말 이렇게 띡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은 벙벙하게 떨어지고요. 밑위가 살짝 짧은 편이에요. 근데 밑위가 짧다는 게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핏이 예쁘게 살고 허리는 살짝 잡아주면서 골반 쪽은 이렇게 나오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명히 넉넉한 일자 핏인데 조금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그런 팬츠예요. 너무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그냥 환절기에 딱 맞는 그런 두께감의 팬츠예요. 그래서 베이직하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프롬 비기닝의 조금 멋진, 멋스러운 팬츠입니다. 얘도 기장감이 꽤나 긴 브라운 컬러의 슬랙스인데요. 얘도 핏이 굉장히 특이하고 얘는 허리는 살짝 조여주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와이드해지는 약간 품이 아주 넉넉한 그런 슬랙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뒤에 밑에도 베기처럼 아주아주 밑위가 긴 편이고요. 얘는 이렇게 지퍼를 채워준 다음 양쪽에 있는 요 버클 있죠. 얘를 허리에 맞게 이렇게 늘려줘서, 아니, 조여줘서 허리선에 조금 더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허리부터 밑에가 정말 이렇게 퍼져서 되게 허리가 슬림해 보이고 엄청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특히나 너무나 가을에 잘 어울리는 컬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 갖고 계시면은 아주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얘는 핏이 정말 정말 예뻐요. 그리고 마지막은 짜잔! 이 아우터인데요. 이거는 에나더 스토리즈에서 구매를 했고 얘는 정말 이렇게 볼 때보다 실물로 보면은 너무너무 예쁩니다. 얘도 이렇게 흐물거리지 않은 조금은 단단하게 잡혀있는 톡톡하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인데 엉덩이를 좀 덮어주는 기장의 숏 자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업을 해서 입으면 뭐 디테일이나 군더더기 1도 없는 그냥 무지의 이런 카키색 자켓인데 여기에 포인트는요. 여기 이목 부분이 조금 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입은 다음에 머리 안에 이렇게 넣고 얘를 쫙 올려가지고 이렇게 입어주면 진짜 진짜 약간 정말 가을 여자는 느낌? 되게 멋쟁이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나는 심심하다 싶으면은 컬러감 있는 목도리 예쁘게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서 해주면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얘는 지금부터 정말 정말 잘 꺼내 입을 것 같은 아우터입니다. 그리고 라스트 아이템은 짠! 이 부츠인데요. 얘는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한 5, 6cm 정도의 굽을 가진 그런 부츠예요. 우선 얘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요 앞코. 앞코가 굉장히 둥글죠. 저는 이렇게 너무 뾰족한 그런 느낌의 부츠보다는 좀 둥근 코를 선호하는 타입이긴 한데 얘는 거의 사각에 가까울 정도로 앞이 이렇게 댕강 잘려 있어요. 이 앞코 디자인이 너무 독특해서 좋았고 사실 저는 아예 첼시 부츠 같은 조금 짧은 거 그리고 아예 긴롱 부츠는 있는데 이렇게 중간 기장의 부츠가 없더라고요. 그 굽이 조금 있기 때문에 저 같은 키장녀들은 아마 굉장히 반가워할 그런 굽 높이고요. 저는 정 사이즈로 구매를 했을 때뭐 전혀 무리 없이 잘 맞았던 그런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요런 중간 기장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의 부츠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아마 요거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번 가을 패션 하울 영상이 다 끝이 났어요. 다음에는 아우터도 더 많이 보여드리고 뭐 하의나 그리고 모자, 가방, 신발 같은 그런 잡화들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